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늘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김장을 했어요. 뭐 필요한지 알지? 뭐 먹어야 될지 알지?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먼저 수육에다가 새우젓부터 해야겠죠? 첫 시작은 담백하게. 잘 삶았다. 맛있어. 이게 목살이라서 기름하고 살코기가 비율이 아주 좋아요. 그럼 이거는 속. 김장할 때 배추에 넣은 속이에요. 따로 빼놨어요. 수육 먹으려고. 완전 맛있어. 무들이 되게 꼬득꼬득해요. 다음은 마치 얘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은 아마도 얘예요. 사실은 이게 김장 김치를 이렇게 담그면서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데, 그쵸?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역시 김치랑 고기는 엊그제 막 담근 김치라서 배추가 아삭아삭 살아있고 양념들이 아직 그 살짝 겉도는데 고기가 그걸 확 잡아주고 맛있어요. 물론 겉절이. 이거는 그 김장을 다 담그고 배추 남은 거 있잖아요. 배추 조금 남은 거랑 소 이렇게 조금 남은 거랑 섞어서 설탕이랑 참기름이랑 좀 더 넣고 만든 겉절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거지만 얘랑은 맛이 달라. 맛이 완전 달라요. 여기에는 참기름하고 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소해요.
싸 먹어볼게요. 배추에다가 고기 올리고. 저는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속이 뭔가 제일 짭짤하고 양념이 강해서 그런가? 아쉽게도 저희 집에 마늘이 없었어요. 원래 여기 마늘 이렇게 딱 생마늘, 편마늘 올려줘야 되는데. 배추가 달아서 맛있다. 고기가 되게 부드럽게 잘 익혀졌어요. 고기가 좋은 고기야. 고기가 약간 신선해가지고 고기가 아삭아삭하고 이거 배추 아삭아삭하고 김치 아삭아삭하고 이거 무 꼬득꼬득하고 식감이 좋아요. 가끔 생강이 씹히는데 매력 있어요. 확실히 김장 담근 날 수육은 더 맛있어. 그럼 안녕.